36분 되면 8인방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캐릭은 뭐 할 게 없어. 그냥 스킬도 두 개면 끝이거든요. 지금 왼쪽 오른쪽에 세팅되어 있는 저 스킬 두 개면 게임 끝이에요. 자, 출발. 36분 출발. 보세요. 이 캐릭 지금 풀방이에요. 여기 지금 1인방 아닙니다. 풀방이에요. 8인방이죠. 어떻게 사냥하는지 한번 보세요.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 알기 때문에 저는 8인방 리뷰를 그때 안 했던 거예요. 뭐 진영님한테 아 배 아파서 안 할래요 라고 했지만 사실 배가 아파서 그런 게 아니라 해봐야 의미가 없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안 했던 거예요. 지금 이게 보면 이게 풀방 같으세요? 지금 제가 사냥하는 게 풀방 같이 보여요? 이게? 그냥 솔방이지 이게. 예? 솔방이잖아. 솔방. 나 지금 몹 다 잡고 가는 거예요. 지금 일부러. 지금 뛰어다니고 있죠? 예, 뛰어다니고 있고 몹 다 잡고 가고 있어요. 자, 36분 출발했고요. 얘네들이 얼마나 빨리 잡히는지를 보세요. 그냥 이거 콕콕콕 한 방이면 다 죽는다고 이런 애들. 거의 뭐 사기지, 뭐 사기 이 정도면. 예? 디아 생태 파괴 캐릭. 그렇다니까 디아, 지금 저 보스몹 그냥 한 방에 쿡 찔리니까 죽었죠? 안 죽는 게 이상한 거야. 아 저주 걸렸어. 이런 걸 알아서 안 한 거야. 이런 걸 알아서. 그러니까 라스말 안 해보신 분들이 보면 아 윤보씨 이거 빨라요. 얼마나 빠르겠어? 라고 하지. 보셨죠? 지금 유니콘 뭐 그냥 한 방 쿡 찔렀는데 죽는 거. 지금 뛰어다니는 거예요. 텔포도 아니고 뛰어다닙니다. 네. 의미가 없어. 리뷰가. 캐릭이 워낙 세가지고 리뷰가 의미가 없다고. 어우 죽을 뻔했어. 왜 이러지? 아 흥분해가지고. 일반 몹들은 풀방에서도 그냥 한 방 콕 찌르면 다 죽는 거야. 몇잘 없어. 이게 자벨마랑 사람들이 많이 비교도 하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자벨마랑은 전혀 다른 캐릭이고 다 잡았어요. 다 36분 시작했어요. 지금 풀방이고 38분. 아 저주 걸려있어요. 봅시다. 네. 자, 디아를 잡고 나서 39분이 됐어요. 3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3분이 채 걸리지 않아요. 뛰어댕기면서 했고요. 뛰어댕기면서 했고 풀방, 헬 풀방에서 뛰어다니면서 사냥을 했는데 입구부터 지금 디아를 잡는 순간까지 뛰어다니면서 사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3분이 안 걸려. 중간에 제가 사실 아까 여기서 사냥을 할 때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했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갈까 하다가 또 보였는데 안 잡고 가면 그냥 건너뛰었으니까 저 정도 속도 나왔다 라고 얘기할까 봐 가다가 다시 내려와서 사냥했어요. 사실 이런 거 아니면 2분 30초 정도에서 사냥 가능해요. 이 캐릭. 멀더님 방송도 봤는데 그 진영님이 멀더님 방송 나간다 그래가지고 그때도 봤어요. 근데 2분 30초 되면 헬 풀방에서 디아를 컷할 수 있어. 라스마를 해본 사람이면 굳이 풀방을 해보지 않아도 알아. 이런 캐릭을 어떻게 세팅하냐고. 장비값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라스마 그냥 기본적으로 세팅하려고 하면 그냥 맨캐처 무공에다 작업하셔도 되고 맨캐처에 무공 작업하시면 사실 용병이 실내 용병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액트2 용병 끌고 다니셔도 되는데 지금 아마존 전용 스피어인 메추리 스피어에다가 작업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공속 세팅을 하기 위해서 실내 용병을 끌고 다니시는 건데 사실은 맨캐처에다 하시게 되면 공속 용병이 필요 없어요. 실내 용병이 필요가 없어서 뭐 그거는 나눠서 각자 취향에 따라서 하시면 되는 건데 예능이 아니라니까. 이게 어떻게 예능이 돼. 풀방에서 2분대에 끊을 수 있는 캐릭이 어떻게 예능이냐고. 말도 안 돼. 이건 예능이 될 수 없는 캐릭이에요. 알면서 왜 그래 지금. 수수셋이 아니어도 3분 안에 풀방 디아를 컷할 수 있는 캐릭은 이건 예능을 넘어선 거야 이미. 내가 내 생각은 그래. 이건 예능이 아니라니까. 원래 이렇게 하고 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바꿔서 세팅을 하면 저 지금 대군주까지 착용하고 했잖아요. 이렇게 세팅해서 텔포로 뛰어다니면서 사냥하면 더 빨라요. 정말 엄청 빡센 캐릭이에요. 풀방에서 이 정도 속도. 듀리엘을 잡는데 일반 캐릭터가 2분 정도 걸린다. 근데 풀방에서요. 근데 풀방에서 파생 입구부터 시작해서 지하까지 뛰어다니면서 사냥을 했는데 2분대에 끝났다. 답 나오잖아요. 예능이라고 말하면 그냥 잡아갖고 멱살 잡고 싸대기를 두들겨줘야 되는 캐릭이에요. 이거보다 빨리 잡을 수 있는 캐릭 갖고 와서 얘기하라 그래. 저 시즌1 때 했었다니까. 라스마 했었는데 사실 라스마가 너무 세가지고 뭐 진짜로 뭐 사냥하긴 되게 편하고 되게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 라스마의 고질적인 단점이 있어. 라스마의 고질병이 뭐냐면 이 맨캐처가 아니 이 무공이 잘 깨져요. 내가 이렇게 손으로 때려서 잡기 때문에 몇 번 돌면 무조건 수리를 해줘야 돼.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다 이렇게 모아놓으시는 이유가 괜히 모아놓는 게 아니야. 오르트룬을 모아놓는 이유가 바로바로 수리를 하면서 사냥하시기 위해서